한편 CBS는 이에 앞서 지난 22일 환경부와 기후 생명 회복을 위한 생명의 숲 공동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CBS와 환경부는 업무 협약을 통해 생명의 숲 조성 운동본부 발대식 이후 재난지역 기후와 생명 회복을 위해 전문성을 발휘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으며 나무 심기 캠페인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. 협약식에는 김진호 CBS 사장과 한정혜 환경부 장관이 참석했습니다.